과거 수원 시절 알싸드 2단 옆차기를 날렸을 때 회상해 본다면 후회만큼 아 그냥 안 했었어야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잊혀지고 싶은 잊고 싶은 기억이 나. 나빠지는 또 나 따라온다. 없었으면 했어요. 아니면 팬들이 경기 날마다 골 때 뒤에서 막아줘요 참치맨이라고 외치는 걸 알고 있나요? 아니요. 못 들어요. 경기 집중하느라 경고를 이제 눌렀어요. 좀 열심히 막아서 올해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에도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선수님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 제가 골 넣으면 진짜 가슴에 털이 많거든요. 근데 가슴 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FC 안양 34번 박채화 선수입니다. 하루로 바꿔 살아보고 싶은 선수는 권진영 선수입니다. 왜요? 왜냐면 잘생겼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축구도 잘하시고 그래서 한번 잘생기고 잘하는 그런 하루나 한 시간 정도 바꿔서 살아보고 싶습니다. 등번호를 19번으로 바꾼 이유는 그냥 하고 싶었어요.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하고 싶었는데 광원 형이 해가지고 하고 싶어서 올해 기회가 돼가지고 19시즌 별명이 작은 거인이었다. 이번 시즌 듣고 싶은 다른 별명이 있는지 저는 지금 이 별명이 좋은 것 같아요. 네. 뭔가 저한테 맞는 별명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쭉? 심장이 근데? 아, 이초질문이요? 네. 아, 니까분이 아직 니 조금만 한 것 같아요. 기운상 기쁨 감독님한테 안 온 거 아니야? 질문이 나왔을 거 보는 거지. 나도 못 살고 저는 그냥 같이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어. 자신 있게 난 이거 그리고다 너무 오만가? 내 얼굴이 안 나오는데? 얼굴이 잘려. 아 잠깐. 하고 싶은 아까부터 여기만 나오는 거. 약간 저희 팀도 얼굴 인식이 안 되는 거 같아요. 근데 일단은 괜찮은데 올해도 좀 짜려고 있어서 네. 옆에 가서 저는 그거 같아요. 저는 뭐 이걸 내가 정하라고요? 일단 오늘 애기가 나온 건데 정민이 갈아입고 오시면 돼요.
저처럼 아프다고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너가 최강이지. 저기서 가만히 서서 지금 무슨 사진을 찍는 거야? 보고 있지? 많이 없는데? 아, 성거리! 그 다음 이상형 세 명? 다 치면 리액션이 너무 커요. 리액션이 엄청 커요. 안정이 형식은 이런 거 하셔야 돼요. 누가 더 좋냐? 이거 되게 난감하다. 전주대 출신. 아무래도 저랑 같이 오래 한 성주가 아닐까? 경민아 미안해. 경민아 미안해.